안녕하세요, 포니 언니예요. 오늘은 포니 언니가 공방을 출근하는 날이에요. 공방 준비를 하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불을 켜고 커튼을 열고 커튼을 열었는지 다 확인하고 앞에는 한옥마을이 보여요. 한옥마을 남천교가 불을 켜고 여기에도 불을 켜고 파츠들도 잘 확인을 하고요. 없는 파츠들은 밑에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잠이나 보시고 준비 좀 해야 돼요. 캔들에 들어갈 식물이랑 자갈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용기인데 여기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델캔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투명한 캔들이에요. 그래서 제이포니에서 데코된 폰케이스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젤 왁스를 이용한 젤 캔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포니 언니가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오리 모양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옐로우로 한번 맞출게요. 먼저 옐로우 이런 조그만한 것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고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캔들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만 고르니까 금방 고르는데 폰 케이스는 14개를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14개를 고르는데 보통 30분? 네, 보통 30분 많이 고르고요. 진짜 오래 고르시는 분들은 거의 한 1시간 반까지 고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파츠 고르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는 여기 오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 모양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또. 뒤에 들어가. 테트리스를 하나 더. 한번 가져가서 별로만 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얘를 깔고. 노란 색깔도 필요해요. 초록색을 위해서라. 자갈을 자르고요. 잘 세워줘야 돼요. 아, 쓰러졌어요. 아. 다시. 엄청난 집중력을. 이거는 위로 이렇게 살짝 띄워줘요.
향기를 넣을 거예요. 피치, 블랙체리, 레몬, 아쿠아, 레몬을 넣어요. 캔들은 너무 많이 섞으면 기포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만 섞으면 너무 뭉치는 거 없이. 안 쓰고 방향제 대용으로 쓸 거라서 심지를 안 꽂았어요.